오늘 저는 여러분께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제가 말할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녀와 베트남 남자의 이야기죠. 베트남 미남들이 생각하는 한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한국 여자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신가요? 오, 한국 여자는 너무 귀엽죠. 한국 여자들의 대부분은 피부가 하얗습니다. 또한 한국 여자들은 매우 낙관적이고 눈이 크며 개성도 넘치는 데다 성격도 귀엽죠. 혹시나 한국 여자와 베트남 여자의 차이점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 여자들은 상대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줘요. 베트남 여자들은 보수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위대한 한국 여자들은 자유분방하고 재밌고 섹시하고 화끈하죠. 거기다가 한국 여자는 애교도 너무 넘쳐요. 그렇다면 한국 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자들은 일편단심이에요. 애인이 있으면 밖을 같이 다니거나 혼자 다녀도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한국 여자는 동안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한국 여자를 만날 기회가 생기면 만나실 건가요? 저는 한국 여자를 예전에 만난 적 있고 기회만 된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한국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당연히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우리 베트남 남성들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베트남 여자들은 보수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한국 여자는 자유분방하고 재밌고 섹시하고 화끈하다. 라면서 한국 여자와 만나고 싶다 말하는 우리 베트남 남성들. 나락으로 빠져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결책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한국 여자들과 베트남 남자들의 국제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해심 넘치는 한국 여자들 역시 베트남 남자들에게 바둑이라는 귀여운 애칭을 만들어주고 여행 갔다가 베트남 필리핀 남자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다. 얘넨 항상 바삐 살고 더운 나라 사니까 한국 남자 특유의 허여멀거나 물살 느낌이 없어서 섹시하게 느껴졌어. 내가 본 베트남 남자는 진짜 강아지 그 자체였던 게 내가 먹을 거 사줄 테니 한국 놀러오라 말하고 싶더라. 내가 왜 계속 그 베트남 남자를 곱씹고 있을까? 살다 살다 베트남 남자를 곱씹다니. 라고 말하는 우리 이해심 넘치는 한국 여성이 보이시나요? 역시 이해심이 넘치고 애교도 넘치기로 유명한 한국 여자라 그럴까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군요. 참고로 베트남 남자가 섹시해서 좋다는 이 여자는 당연하게도 한국 남자는 혐오를 하며 고추 크기가 이만하다. 엑스랄만 한 바가지라 너무 작다라는 말을 하며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여성이었죠. 한국 남자를 비하하며 베트남 남자를 올려치는 우리 여성들. 역시나 이해심이 넘치는 여자들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성들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착하고 선한 한국 여자를 베트남에 빼앗겨서 분하다는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분하더군요. 한국 여자같이 착한 여자는 한국 남성들이 만나야 하는 건데 젠장.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 정신에 의거하여 여자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여성들께서는 어서 빨리 대형견같이 귀여운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21살 베트남 남자에게 호감 생겼어. 난 30살의 여자인데 158cm의 키와 비슷한 베트남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네. 외로워서 남자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문득문득 얘가 생각나서 미치겠어. 베트남 남자들이 한남들보다 잘생긴 듯. 얼굴 작고 이목구비 오목조목해서 눈이 편안하고 돼지가 없는 것도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전 세계가 탐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여자들을 이제는 빼앗겨야 하니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 여자들 그래요. 기회의 땅 베트남으로 가서 수많은 베트남 남성들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자를 빼앗겼다는 가슴 아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여를 빼앗겨서 마음 아픈 오빠들은 슬픔에 빠진 은희를 위로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선물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베트남 남자 잘생긴 남자 존잘이다 간만에 대주고 싶어졌다.